지금 보시는 이 흰 꽃은 이팜나무입니다. 이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는 토정로입니다. 이팜나무가 아주 만개한 일부는 지고 지금 일부 나무에는 이팜나무 꽃이 아주 만개해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 이 한국 다큐멘터리의 1세대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영 감독의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오늘 한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디컴이 소재한 빌딩입니다. 자, 그럼 우리 김태영 감독과 함께 인디컴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컴 올해로 26년째를 맞이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김태영 감독의 안내를 받아서 인디컴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이 지난해 연말에 네. 상공을 받아서 간판을 다른 게 있어요. 그거 좀 잠깐 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태영 감독이 지팡이를 왼손에 짚고 다리가 좀 불편한데 왜 이렇게 다리가 불편해졌는지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예예예. 예, 예. 원래의 간판이네요. 저기 5층이 제 사무실이고요. 예, 5층. 예. 아. 인디컴의 뜻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영어 인디펜던트의 인디, 그리고 예. 커뮤니케이터즈의 컴에서 인디컴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 전달자, 소통하고 공통된 정보를 전달하는 다큐멘터리 전달자로 해서 인디컴으로 지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독립군 알다시피 가난합니다. 가난해요. 네. 그냥 속으로 얘기하자면 거지에 가깝습니다. 네, 여기는 김태영 감독의 작업산실인 사무실 입구입니다. 여기 보니까 딜쿠샤 입간판이 아주 큰 게 문 앞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제16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라이징 시네마 쇼케이스의 관객상을 수상했는데요. 네. 이 영화는 2016년 11월 광화문의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때에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는 제 삶에 있어서 후반기에 굉장한 희망을 주었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딜쿠샤라는 것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세 가지 중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상향. 이상향.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행복한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도 있는데, 저는 희망의 궁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놔두고, 네.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항상 희망을 갖고 오시고 희망을 더 크게 갖고 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기다가 뒀습니다. 예, 예. 예, 여기 쪽은 2018년에만 수상했던 거는 여기 있습니다. 2018년에. 2018년 작년에. 네네. 작년 상을 많이 탔네요. 네네. 여기 여기는 또 올해의 방송인상 표창패가 놓여져 있는데. 장동건 씨, 그 다음에 안성기 씨. 아, 예, 예. 그리고 최강희 여배우. 딜쿠샤의 영화에 두 분 다 나와서 무대 인사를 두 분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09 로스트 메모리즈. 예.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만약에 저 기억을 못해서 따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계속 100년 뒤에도 식민지였을 거다라는 설정의 영화, 판타지 블록버스터입니다. 예. 나카무라 토루는 이 영화로
청룡 영화제에서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나무 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주 영광이었죠. 아, 이 영화의 흥행은 어땠습니까? 관객이 240만 명이나 2002년에 들어왔는데. 아, 많이 들었네요. 요즘 관객으로 치면 한 500만 이상이죠. 예. 제작비가 그 당시 예. 최고의 제작비를 90억을 쓰는 바람에 10억 손해봤습니다. 아. 지금 김태영 감독이 작업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자판을 두들기는데 안녕하세요. 힘들지 않아요? 감이 좋아 보이시네요. 얼굴. 오래됐습니다. 작업하는 중에 누가 손님이 잠깐 오셨네. 네. 자, 이거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뭔 작업이에요? 아, 의견 제안하려고요. 그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 이렇게 작업실에 나와서 힘들게 자판을 두드리고 있네요. 독수리 타법입니다. 독수리. 그러니까 그것도 저 왼손으로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도 안 힘든데 눈이 안 보여요.